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폴과 그리고 옵션 두 가지를 살펴봤었죠. 이 옵션에서 우리 yes라고 한 옵션을 추가했었고, 이 옵션과 그리고 폴을 서로 연결시키는 방식, 그죠? 그걸 association이라고 했었죠. association 됐던 것을 다시 우리가 화면으로 볼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프리로드라고 하는 것도 개념을 공부했습니다. 그죠?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하나 더 옵션 하나 더 추가할 거예요. 이번에 추가할 옵션은 no입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 yes를 추가했었잖아요. 거기다가 다시 이제 no라고 하는 것을 또 추가하고, 폴 아이디 마찬가지 1번 돼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아이디, 우리가 만들어 놓은 폴, 그죠? 첫 번째 폴입니다. 폴 우리가 10개를 만들면 아이디가 1부터 10번까지 쭉 연결되겠죠. 그 중에서 첫 번째 폴의 옵션은 yes와 no 두 개가 이제 추가되도록 구성할 겁니다. 이전과 동일해요. 옵션 change set에서 똑같죠. change set하고 title 해서 title 값만 yes에서 no로 바꿔주고, 다음에 repo insert를 통해서 실제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이 데이터를 집어넣는 거예요. 옵션 데이터. 데이터베이스에 옵션이라고 하는 데이터 들어갔으면 들어간 데이터와 이전에 우리가 만들어둔 폴이라고 하는, 그죠? 폴이라고 하는 데이터 역시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들어가 있죠. 얘와 또 연결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연결시켜주는 것이 바로 이렇게 뭐예요? 리퍼 프리로드에서 옵션. 연결은 사실상 이미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는 순간에 이 폴과 옵션 사이, 폴과 옵션 사이의 관계는 이렇게, 폴은 has many options, 옵션즈는 똑같은 비슷한 말로서 belong to라고 하는 말로서 서로 연결인데요. 근데 그것을 실제 우리가 볼 수 있는 형태로 뿌려주는 것, 그것은 다시 한번 더 추가적으로 프리로드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죠? 리퍼 프리로드를 통해서 실제로 데이터 두 개가 연결된 상태로 우리 화면에 표시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돌렸을 때 만들어지면은 이제 폴의 구성을 보면은 요런 형태가 되겠죠. 폴 보시면 우리 지금 만들어 놓은 폴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이디 1번이죠. 이 아이디 1번에 옵션 아이디 1번 있고, 얘의 폴 아이디는 1이란 말입니다. 폴 아이디 1번은 여기 있는 1번은 여기 있는 1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타이틀은 yes이고, 그죠? 그 외에 뭐 버튼은 0, 디폴트 값입니다. 두 번째 옵션도 있죠. 두 번째 옵션 스트럭트는 두 번째니까 아이디는 2가 되고, 마찬가지 폴 아이디는 위에 것과 마찬가지로 1번입니다. 이 1번은 앞 위에 있는 이 아이디 1번을 말하는 거예요. 타이틀은 no. 그래서 두 개의 옵션이 하나의 폴과 서로 어소시에이션 된 형태, 서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불러들이는 것을 프리로드라고 표현한다고 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하나의 폴은 이 제목이 샘플 폴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가 구성이 되었으면 이것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것,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우리는 컨텍스트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새로 BOTS EX라고 하는 유저 인터페이스를 정의됐어요. 이걸 이제 컨텍스트라고 표현하고, 다른 말로는 유저 인터페이스예요. 유저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는 과정을 좀 보시면 이렇게 했습니다. 엘리에서 3개, 리퍼 폴 옵션을 하고, 다음에 펑션 하나 정의를 했죠. 리스트 폴즈에서 리스트 올 폴, 리퍼 올이죠. 리스트 올이 아니라 리퍼 올 폴, 이전 에피소드에 봤던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리퍼 프리로드 옵션, 그죠? 올 해서 옵션과 서로 프리로드를 시켜주고, 그래서 리턴 시키는 거예요. 그죠? 리스트 폴즈를 우리 호출하게 되면은 뭔가 여기서 보여주는 게 있겠죠. 그래서 마찬가지 똑같이 우리 엘리엇을 했나요?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포셜 보츠 리스트 폴즈, 아기먼트는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리스트 폴즈 요 결과입니다. 그래서 요걸 수행한 결과가 나오죠. 요 수행한 결과가 우리 조금 전에 봤던 내용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죠? 동일하죠. 그래서 하나 더 추가해서 간단하게 부언을 할 만한 내용은 요 폴이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리퍼 올 폴. 이제 폴이라고 하는 스트럭트 이름을 넣어줬죠. 그리고 이 스트럭트는 보셜 버츠 폴입니다. 그죠? 요렇게 스트럭트 모듈 이름을 넣는 것이나 혹은 이런 식으로 프람피 인폴
형식으로 하는 것이나 혹은 plan P in Perl, where P is title equal hello 식으로 이렇게 조건문을 붙여주는 것이나 해서 repo all이라고 하는 펑션을 뭐예요? repo all.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 이거 한번 살펴보기로 했었죠. repo all은 어디 있나요? 밑에 보시면은 조금 컨트롤러 페이지 컨트롤러 여기 있네요. repo ex. 요 보셜 리포입니다. 보셜 리포의 use actor repo. 그죠? 여기에 정의되어진 많은 대략 한 10개 정도의 펑션들이에요. 10개 정도 펑션들 중에 하나가 바로 리포 all입니다. 이 페이지 나중에 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user interface를 구성을 할 수가 있죠. user interface를 이렇게 해서 우리가 IEX 환경에서 이렇게 호출해서 동작해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는 것은 뭔가 좀 사용자 친화적이지 않죠. 그죠? 이왕이면은 웹 브라우저에서 현재 보시면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펄 해서 샘플 펄 리로드 하면은 이렇게 되죠. 샘플 펄 예스 노 옵션 두 개가 나타나고 얘는 펄 이름이고 그죠? 펄 하나에 두 개의 옵션이 화면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옵션을 추가하거나 혹은 폴을 새로 추가하거나 지금 하나의 폴이고 두 개의 옵션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새로운 폴을 추가를 하려고 하면은 그렇다면은 또다시 여기 폴에 있는 요 과정을 거쳐서 IEX 환경에서 새로운 폴을 추가할 수가 있고 그리고 새로운 옵션을 추가하려면 역시 여기 옵션 EX에 있는 여기 있는 이 과정을 거쳐서 IEX에서 새로운 옵션을 추가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건 뭔가 좀 사용자 친화적이지가 않죠. 그래서 사용자들이 웹페이지 상에서 편리하게 폴을 추가하고 또한 옵션을 추가하고 수정할 수 있는 그러한 메커니즘이 필요하겠죠. 그것을 다음 에피소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